우리나라 3대 발레단 하면 국립 발레단, 유니버셜 발레단, 그리고 서울 발레 시어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서울 발레 시어터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후원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국내 유일의 민간 무용 단체인데요. 발레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무용단을 탄생시켜서 18년간 성장시켜온 제임스 전 안무가 모셔서 그의 성공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무가답게 오늘 앉아 계신 자태부태가 남다른 것 같아요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네, 올해도 참 많이 바쁘시죠? 네, 많이 바빠요.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? 벌써 저희들이 유관순 교수님 그 50주년 기념 공연을 했고요. 그리고 네. 발레를 떠난 미술 여행.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안양에서 네. 이상한 나라 알리스.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현전이라는 빙. 락 발레입니다. 강동 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발레 축제 4기를 또 올렸고,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달에 콜롬비아 칼리에서 댄스 비엔날레를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네. 공연도 하고, 또 돌아오자마자 또 호두깎인형 또 공연이 있고요. 그래서 올해 또 바쁩니다. 네, 뭐 쉴 틈 없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요. 네. 지금이야 뭐 발레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,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해서 많이들 좀 찾으시지만 그렇죠. 18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대중화된 어떤 무용은 아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좀 주변에서 시작하실 때 좀 우려의 반응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벌써 한숨이 나시는데. 네, 맞아요.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되게 아주 그냥 젊었을 때니까 네. 열정이 많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저희를 위해서 또 잘할 수 있다는 해주신 분도 있었지만 반면에 저건 오래 못 갈 거다. 가봤자 6개월 아니면 더 가봤자 3년 이내에 저걸 문을 닫을 거다 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죠. 그렇게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한 해 한 해 버티다 보니까 어느덧 18년이 됐네요. 18살 됐죠. 네, 네. 성인이 다 됐죠. 네. 네, 말씀 속에서 발레에 대한 사랑, 열정이 굉장히 많이 엿보이는데요. 발레에 대해선 촉박한 땅 대한민국에서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제임스 전의 성공 비결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. 19살에 발레를 만나다. 19살에 발레를 만나다. 발레를 시작한 나이가 19살이란 얘기세요? 맞습니다. 조금 늦으신 편 아니세요? 많이 늦었죠. 네. 왜냐하면 요즘은 좀 5살, 뭐 4살,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최소한 8살에 시작해야죠. 네. 네. 근데 저는 너무 늦게 시작했고, 저는 그때 대학교 때 이제 회계사 되려고 그 공부를 하다가, 이제 제가 연극을 참, 좋아했어요. 네. 그래서 취미로 연극을 한번 해보자. 연극을 했는데, 이제 그 교수님이, 연극을 하려면은 무용도 같이 해야 된다. 그래갖고 제가 이제, 무용을 하게 됐죠.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무용, 재즈, 이제 발레가 있었어요. 그 학교에서. 근데 현대무용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보이더라고요. 뭐 바닥에 굴르고 그러니까 저거 너무 힘들겠다. 그 재수는 또 잘 아시겠지만 이 힙을 많이 움직이잖아요. 저거 못하겠다. 근데 이제 발레를 보니까 좀 우아하면서 아주 이제 클래식 음악에다가 이렇게 우아하게 움직이니까 저거 난 할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그게 더 어렵죠, 뭐, 발레가. 네. 하게 됐죠. 그 절제된 동작 하나하나가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현대무용보다는 훨씬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? 그 노력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애가 한 2시간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한 4시간, 5시간 더 했고요. 그리고 꾸준히 했죠. 매일매일 정신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면서 그렇죠. 그 영화 생각나요? 그 빌리 엘리어트 영화 보셨죠? 네, 봤어요. 예. 그런 식으로 잘 때도 막 움직이고 하고 하여튼 목욕하면서도 하고 화장실 책을 읽으면서 하고 하여튼
쉴 새 없이 했습니다. 그야말로 뭐 생활이었네요. 네, 맞아요. 회계학과 연극을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발레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반대를 안 하셨나요? 이제 1년 정도 넘게는 이제 몰래 했죠. 말씀 못 드리고. 아. 예, 그러다가 이제 내가 더 배우려면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. 뉴욕이 땐 센터니까, 춤의 센터니까, 무용회. 그래서 뉴욕에 가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. 뭐 춤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죠.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더라고, 우리 어머님이. 아. 말도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뭐, 이해하죠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네. 네가 무슨 19살 때 무용을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. 그러지 말고 공부나 하고 그냥 안전된 생활을 하라. 근데 저는 이제 할 수 있겠다. 막 이제 그랬죠. 그래서 난 뉴욕 가겠다. 그런데 이제 우리 안 된다. 우리 어머니 안 된다. 못 간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형이 이제 우리 형이 좀 도움을 줬죠. 형이 아, 제임스 그 뉴욕 가봤자 3개월 안에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라. 근데 우리 형도 그렇게 생각했대요. 제 분명히 3개월 안에 돌아올 거라고. 근데 이제 안 돌아갔죠. 네. 아이고. 네. 그렇게나 발레가 좋으셨던 거네요. 네, 저한테는 뭐 제 인생에 뭐를 이렇게 심어준 것 같아요. 무용을 하면서 제 뭐 영혼이 맑아졌고, 그리고 자유로워졌고,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.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발레는 진짜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자기의 절제 또는 그런 데서 저를 찾은 거죠.